이사야 6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나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추억,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기억은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쇼킹할 정도로 기뻤거나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경험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억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지워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지워야 할 기억은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조시대가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셨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아주 기억할 만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들어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적인 흐름이 그 안에 있죠.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시대에 되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포로가 되었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너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시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곳이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지요. 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땅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만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이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 성소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강의하실 때마다 그 성소, 지성소, 그죠?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기억되어져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를 들어가면 그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대속죄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년 동안에 그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문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루살렘과 이 시온, 잠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 아래 서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임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고백과 사랑에 맞닥뜨려지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24시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들을 가리켜서 정말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잠잠치 않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과 시온을 기억하고 이 그 시온을 기억하기만 하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삼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자요, 너희는 내 아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아가서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가서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남편 된 하나님과 신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애정을 쏟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억, 하나님이 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항상. 근데 항상 돼요? 항상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돼요? 걸어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게 기억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이바드 성문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성문으로 나가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렇게 찬양하죠 우리?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문을 통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은 성문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양은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염소는 문이 상관없어요 지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뛰어나가고 뛰어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양은 열어주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고 또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성문으로 들어가고 성문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는 12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문에 있고 기초석은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장에도 14장에도 말하기를 14만 4천 열두 지파 곱하기 12,000 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제2의 종교개혁은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12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분명한 그들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네 개의 벽으로 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각 방향마다 세 개의 문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 속한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어요. 이것은 예형이고 예시적인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문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성 있는 곳에 앉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생활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2의 종교개혁을 들어가면 교회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바탕 위에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 세워지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열두 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열두 통치의 구조 가운데 변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성문으로 나가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의 길을 닦으라.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가서 닦으라. 그리고 백성들의 길을 닦고 백성의 길을 수축하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은 모든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닦아주는 자, 수축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할 길은 세례요한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돼.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 아, 저분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돼 그러면서 따라오나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나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심각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환란을 줘보면 안다는 거죠. 코로나 전염병 환란을 갖다가 팍 줘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세상의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위 계적 규정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상이 닦아주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은 뭐예요? 넓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성 세미나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나를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길을 같이 가야지,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지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보여져선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막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이시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줄 자라고 예수님께로 쫙 인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 교회처럼 가야지.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수축하고 나가는 교회를 교회가 핍박하고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잘못된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남은 자입니다. 주의 길을 수축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문으로 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냐고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악한 정부들이 말하는 그런 규정 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빛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를 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도를 제해야 되잖아요. 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의 길을 향하여 가려면 그 길이 평탄하지 않는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그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도를 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로 저 길이야 내가 저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려면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바로 도를 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가득 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오는 곳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침에 도를 다 제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주의 길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있는 돌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돌들이 잘못된 교리주의가 잘못된 교파주의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 목회자와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예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푯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완전히 제하여지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돌멩이가 빠져나가고 주의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의 끝에 기치를 들라는 것은 뭡니까?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박영우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1월 12일부터 14일 동안에 한국교회를 향한 회개의 깃발을 들으셨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잘못 가고 있습니다. WCC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금 어둠의 개, 우상의 개, 제2의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깃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그 깃발을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크게, 당신은 깃발 든 자입니다. 양손에 깃발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든 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 이 자리에 그냥 쉽게 와 있지 못해요. 근데 안 오면 견딜 수가 없죠. 뭔가 편치 않아서 오셨죠. 와야 되겠다는 뭔가의 뜨거움이 있죠. 여러분이 깃발을 들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교회를 깨우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진정한 거룩한 신부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찬양단들이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시작됐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또 시작됐습니다. 말씀 운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백사모님을 통해서 말씀 운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운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깃발을 든 이 깃발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자, 62장 2절의 말씀해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깃발을 든 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억하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인내한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무도왕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들고 가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라들이 정렬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이. 여러분 그냥 작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도 다양한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통치자들이 있어요. 교육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통치자들이 있어요. 법조계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문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들을 향하여 정렬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정렬할 때가 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이 된 자만이 받는 거죠. 성공한 자가 받는 거죠. 통치권이 있는 자가 왕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냐고 기억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나의 눈을 부비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하고 축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아픔이 있고, 도를 제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도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심령의 도를 빼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처절하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헵시바와 뿔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혼된 자. 할렐루야. 그 주님과 결혼이 됐다는 건 뭐였는데, 내가 너와, 내가 너를 뿔라라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땅을 기뻐하며 너는 나와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죠.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의 영성은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 영성입니다. 마지막 신랑이 올 때 신부는 신랑이 기억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분야가 주님과 더불어 결혼한 땅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언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